이번 시간은 페이지 27페이지 기초구조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구조도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같은 경우는 뭐 가장 기본적인 연속 기초를 찾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하나 출제됐죠. 그리고 부동치마에 대해서 한 문제에서 뭐두 문제가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패턴이 그런 패턴은 아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한 문제는 종합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종합 패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물의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기초는 기초판 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뭐 지중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기초판은 기둥 또는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중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초가 펼쳐진 부분, 쉽게 우리 발바닥도 펼쳐져 있죠. 이것을 기초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지정은 기초를 봉합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 지정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뭐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잡석 지정, 또는 말뚝 지정 이런 것들이 지정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말뚝 기초는 직접 기초의 한 종류다 계속 틀렸죠. 말뚝 기초는 말뚝 지정을 해준 것이 말뚝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뭐 지지 말뚝이든 마찰 말뚝 이런 것을 박아서 하중을 지지하는 것을 말뚝 기초라고 하죠. 그러면 직접 기초라는 것은 이겁니다. 지내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굳은 지반에 직접 기초판을 설치하거나 또는 경미한 지정, 뭐 잡석 지정이나 또는 밑창 콘크리트 지정과 같이 경미한 지정을 통해서 하중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기초로 봤죠.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말뚝 기초는 지지 기능상 지지 말뚝하고 마찰 말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지지 말뚝이라는 것은 말뚝의 선단 끝부분이 자 지지가 돼야 되죠. 그러면 기초가 있을 때, 자 기초판이 있을 때 말뚝의 끝부분이 무엇이 돼야 된다? 지지가 돼야 돼. 선단 부분이 지지가 돼야 돼요. 지지가 돼서 하중을 기둥처럼 전달하는 것이 지지 말뚝이고. 자, 마찰 말뚝의 개념은 이거였습니다. 자, 기초판이 있는데, 자, 견고한 굳은 지반이 깊게 있죠. 그래서 연약층이 너무 깊기 때문에, 자, 말뚝의 끝부분, 선단 부분이 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뚝의 표면하고 허기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지지하는 것을 마찰 말뚝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자, 건물의 지정 및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해놨죠. 먼저 1번에, 지정은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게 해서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내력을 보강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2번, 지정 및 기초 공사의 재료는 시멘트 대체 재료나 순환골재. 순환골재라는 것은 이걸 순환골재라고 합니다. 보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갖다가 철거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콘크리트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순환 골재라고 합니다. 순환 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좀 애끼자 이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연속 기초는 연속 기초는 벽 또는 일련의 기둥을 띠 모양으로 받치는 것이 연속 기초였죠. 그런데 건물 밑바닥 전부를 둥근 기초판으로 하는 것, 이것은 뭐다? 온통 기초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3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복합 기초는 기둥이 간격이 좁아서 2개 이상의 기둥, 하나의 기초판을 받치는 걸 복합 기초라고 하죠. 그러면 복합 기초는 기둥의 배치 문제로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기둥이 너무 가깝게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독립 기초를 만들 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판을 이렇게 넓게 하나로 이렇게 만드는 형태가 복합 기초가 되겠죠. 아니면
인접대지 경계선에 가까이 배치가 된 거예요. 이것이 대지 경계선이 되는데 이 대지 경계선 가까이에 기둥이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가까이에 기둥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독립기초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이상의 기둥에 사다리꼴 모양 형태로 기초를 만들어서 사다리꼴의 무게중심을 통해서 하중을 전달하는 것을 복합기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 공사 시 말뚝 구멍에 굴착한 후에 저면에 슬라임 이런 찌개 된 게 있죠. 제거에 유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벽돌은 1년의 기둥을 자 응력을 띠 모양으로 집안에 전달해주는 기초 형식이 바로 연속 기초의 개념이 되죠. 3번이고요. 그래서 복합 기초하고 온통 기초하고 연속 기초 세 가지는 정확히 구분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29페이지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이 직접 기초. 지지력이 확보되는 굳은 지반의 기초를 설치하는 것도 직접 기초의 개념이 되죠. 그리고 경면 지정을 통해서 하중을 전달하는 것도 직접 기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뚝 기초는 말뚝이 꼭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말뚝 기초는 말뚝이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 말뚝이나 마찰 말뚝으로 상부 우주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기초가 말뚝 기초입니다. 그리고 3번에 연속 기초란 것은 아까 했죠. 벽돌은 1년의 기둥을 띠 모양으로 받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조적조의 기초는 연속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 하중을 뚜껑 하나의 기초판으로 집안에 전하는 것은 온통 기초의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복합기초는 두 개 이상의 기둥으로부터 하중을 하나의 기초판을 통해서 집안에 전달하는 것이 복합기초 해당 맞죠. 그리고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한 개로 집안에 전달하는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독립기초는 부동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걸 꼭 처리해 주면 좋습니다. 독립기초는 지중보를 설계를 꼭 해 주면 좋습니다. 지중보를 설치해서 우리가 주각을 고정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보시면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에가 나왔습니다. 자, 기초판 형식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네 가지였죠. 그리고 지정 형식에 따라 분류했을 때 자, 직접기초, 말뚝기초, 피어기초, 우리 자망기초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자, 1번에 조족조 건물에 적합한 기초는 바로 연속기초, 줄기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연속기초는 기둥이 근접해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은 저거죠. 독립기초 만들 여지가 없을 때는 복합기초가 되는 것이고 연속기초는 벽돌은 1년에 기둥을 받치는 기초가 연속기초였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기초의 상부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구조로서 부동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결선 이하에 배치해 주면 되죠. 뭐 동결선 뭐 또는 동결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온통기초는 지반이 연약한 도심지에 적당하죠. 자, 도심지는 우리가 건축물에 자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이 도심지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고층화 지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온통기초 형태로 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번에 독립기초를 지중보로서 연결하면 건물의 부동침하 방지 효과적이죠. 특히 지중보라는 것은
땅 속에 있는 물을 지중부라고 하죠. 그래서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주는 겁니다. 지중부가 주각을, 주각이라는 것은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부분이 주각이죠. 쉽게 얘기하면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 주각이 되죠. 고정 상태로 하여 우리가 부동치마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7번 문제 보시면 기초 형식 선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가? 1번에 구조 성능,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기초 형식을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기초는 상부 구조의 규모, 형상, 구조, 강성을 함께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온통 기초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 보통 대칭형 건물일 때는 온통 기초가 적합합니다. 그런데 비대칭형 건물이 될 때는 온통 기초는 위험합니다. 그럴 땐 차라리 말뚝 기초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연상하시면 돼요. 배도 어떻게 됩니까? 좌우 대칭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좌우 비대칭형이 되면 침몰합니다. 그거와 같이, 이게 온통 기초도 이런 대칭 형상의 건물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3번에 기초 형식 선정 시 부지 주변의 미층 영향도 고려를 해야 돼요. 자, 내 건물만 생각해서 막 파괴되면 이웃 건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4번에 장래 인접대지에 건설되는 구조물이나 시공의 영향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 구조물의 기초는 부동체를 방해하는 이중 형식을 병용해야 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동일 구조물이든 동일 건축물이든 항상 기억해, 동일 건축물이든 구조물이든 동일이 들어가면 이 경우에는 이중 형식 하면 안 돼. 이중 형식 기초는 하지 않도록 해야 돼. 이중 형식 기초, 종류가 다른 기초를 하면 부동치마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질 지정해서도 안 돼요. 이질 지정. 지정도 안 되고, 그리고, 말뚝 혼용도 안 해야 됩니다. 말뚝 혼용도 하지 않는 게 기본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 독립 기초를 설계할 때 지압력만 받도록 하는 방법. 자, 그러면 독립 기초가 위에서 내려온 지압력만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줘야 돼요. 주각부가 고정 상태로 하기 위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지중부를 강하게 설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대칭형 건물로서, 대칭형 건물로서 지반이 연약하고 소요 기초 면적이 바닥 면적 2분의 2 이상이 되면 이때는 차라리 온통 기초,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하는 온통 기초, 전면 기초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적합하고. 그다음에 2번에 기초 구조가 충분히 강성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비대칭형 등으로 편심이 큰 구조물의 경우는 온통 기초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바로 말뚝 기초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는 말뚝 기초가 좋습니다. 그리고 3번에 온통 기초는 바닥 전체를 기초판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지반에 걸쳐서 설치되는 경우 많죠. 그래서 독립 기초보다 구조 해석이나 이런 구조 설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기초는 반드시 동결선 이하에 있어야 되며 그 깊이는 중부 지방일 때 90이고요. 남부는 60, 북부가
120이 됩니다. 30cm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자, 벽돌 내력벽 구조의 기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연속 기초, 줄 기초가 되겠죠. 그리고 10번 문제 정리합니다. 10번에 자, 기초 설계 시 고려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기초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충분히 지중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제 규모가 커지면 기초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2번에 지중보를 충분히 크게 해서 강성을 높여서 부동체 발치에 대한 방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하층 가급적 건물 일부만 설치해서 부동치마를 최소화한다 하면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자, 지하층을 일부만 설치한다는 것은 이종 형식 기초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 형식 기초가 되면 부동치마에마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지하층으로 하는 우리가 이종 형식 기초를 하지 않아야 되죠. 온동 기초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부동치마를 제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개념은 틀렸고, 그다음에 기초판은 그 지방의 동계선 이하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다른 형태의 기초나 말뚝 등은 한 건물에서 혼용하면 부동치마 위험성이 증가되니까 이종 형식 기초는 병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자, 흙파기 공법, 자, 바로 기초파기 공법이죠.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픈컷 공법, 자, 오픈컷 공법이라는 것은 이거죠. 흙의 휴식각, 바로 안식각을 이용해서 경사면을 이용해서 파내려가는 공법이 오픈컷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오픈컷 공법은 대지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공법이죠. 그래서 얘는 대지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대지 여유가 있을 때 오픈컷 공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컷 공법은 일반적으로 도심지에는 부적합한 공법인데, 도심지에 부적합한 것이 오픈컷이에요. 그러면 흙막이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흙막이 오픈컷 공법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오픈 그냥 오픈컷은 이거는 흙막이 없이 하는 게, 얘는 흙막이를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픈컷 공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샌드 드레인 공법 나옵니다. 자, 샌드 드레인이라는 것은 샌드 드레인 공법. 드레인 공법은 이거는 연약 점토 지반, 바로 진흙이죠. 연약 점토 지반에 우리가 물을 자 빼주면서 물빼기 하면서 탈수를 하면서 지반을 안밀시키는 공법이, 지반 안밀시키는 공법. 그것이 샌드 드레인 공법 개념이 됩니다. 샌드 드레인 공법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지방 개량 공법에 해당이 되죠. 지방 개량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공법이 나오죠. 아일랜드.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하고 트렌치급 공법, 샌드 드레인은 3번이군요. 3번. 그리고 4번에 아일랜드하고 트렌치급 공법. 자, 이거는 한 번에 텁하기가 어려울 때 나눠서 파는 공법이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중앙부를 텁하기를 먼저 해가 흙을 파고 기초를 설치하고 나서 여기에다 이제 버팀대를 대면서 주변 흙막이를 하면서 주변부를 파내려가서 주변부 기초하는 것은 아일랜드 공법이 있고, 그다음에 트렌치급 공법은 자, 주변부를 먼저 도랑처럼 구덩이처럼 파서 기초를 설치하고, 중앙부를 나중에 파서 기초 설치한 것이 트렌치급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1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방계량공법하고 흙파기, 기초파기공법하고 정확히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 보시면 지하 연속벽에 위에서 있죠? 지하 외부 옹벽과 기둥을 선시공하고 나서 1층 슬래버 시공해서 지하 터파기 땅을 파는 거하고 지상 공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공법이 바로 탑다운 공법이라 했죠? 뭐 다르게 역구축 공법, 역타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심지에 쓰는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탑다운 공법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탑다운 공법은 도심지 연약 지반에 사용하는 공법이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에 중앙부 부분을 먼저 터파기하고 기초를 축조한 후에 이를 반력으로 버팀대를 지지하고 주변 흙을 굴착해 지하 구조 완성. 이거는 아일랜드 공법이 되겠죠. 1번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14번 문제 보시면 자, 안정액을 사용해서 굴착한 뒤 지중해 연속된 철근 콘크리트 벽을 형성해서 현장 타설 말뚝 공법으로서 자, 터파기 공사의 흙막이 벽을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 벽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슬러리 월 공법이죠. 보통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고도 칭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4번의 슬러리 월 공법이 됩니다. 이 주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는 안정액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슬러리 월 공법. 그리고 슬러리 월 공법은 흙막이 벽 역할도 하고요. 구조 벽체 역할도 한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보시면 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 지원합니다. 먼저 1번에 RCD, Reverse Circulation Drill 공법 있죠? 자, 대구경 말뚝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경은 최대 6m까지 할수 있다 했죠? 그리고 깊은 심도, 최대 심도가 200m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RCD 공법, 말뚝 공법이었습니다. 모르면 영어가 나오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샌드 드레인 공법. 자, 연약 점토질 지반에 안밀해서 물을 제거하는 지방 계량 공법이었죠. 그래서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은 뭐를 활용한다 했습니까? 샌드 드레인은 모래 기둥, 모래 말뚝을 활용하는 방법이라 해서 그러면 점토 지반은 투수성이 나쁘다 보니까 투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빠짐성이 나쁘겠죠. 그래서 천공에서 이 모래 기둥을 형성시킨다 했습니다. 모래 기둥, 모래 말뚝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하를 해서 안매신 물을 탈수하는 공법이었죠. 그래서 샌드 드레인은 연약 점토질 지반 바로 진흙이죠. 진흙 지반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모래 기둥을 이렇게 만든다 했어요. 여기에다가 모래 기둥을 만들게 되는데 뭐 모래파일이라고 되지. 그래서 이 공법이 바이보로 콤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콤을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콤포저 공법, 이렇게 모래 기둥을 만드는 공법을.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하 하중을 가하게 되면, 제하를 가하잖아요. 이렇게 하중을 가하게 되면, 이때 이 제하를 하게 되면, 흙이 안밀되죠. 그러면 이 물이 이 내부로 스며들어가는 게, 이렇게 해서 내부로 모래 기둥으로 물이 스며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위로 올라와요. 이것을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량공법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오픈공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을 고려해서 기초 파괴하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기억하실 것, 대지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공법이네.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도심지에는 부적합한 공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설러리 월공법은 터파기 공사 시 흙막이 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 벽체로도 활용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얘는 안정액을 이용해서 땅을 파면서 흙막이 역할도 하고 구조체 역할도 하는 것이 설러리 월공법이었다. 그리고 5번에 탑다운 공법은 넓은 작업 공간이 필요한 것은 오픈급 공법이었죠. 탑다운 공법은 넓은 작업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는 적합한 공법이었죠. 그래서 아까 애들 지하 굴착과 바로 지상 축조를 동시에 하는 것이 탑다운 공법, 뭐 역타 공법, 역구축 공법이라고도 우리가 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샌드 드레인 공법하고 오픈크 공법 그리고 이 탑다운 공법은 정확하게 학습을 요합니다.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번에 기초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독립기초에 배관하는 주철근은 부철근 위에 설치를 한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독립기초에 대해서 철근 배관할 때자 기초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판이 있게 되면 자 변의 길이가 약간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 주철근이 자 이렇게 긴 방향으로 주철근이 이렇게 가요. 주철근이 이렇게 긴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집니다. 이렇게 놓여져요. 주철근이 있고 그거에 이제 직각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것이 노란색으로 끈 것이 주철근이에요. 밑에 배근하고 이제 그게 위에다가 직각 방향으로 부철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철근이 이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근이 부철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단면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표현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절단해서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예요. 절단해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기초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기초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기둥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기초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노란색 주철근이 이렇게 안 잘리죠. 얘가 절단되죠. 부철근이. 그러면 주철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철근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부철근이 단면상 절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철근이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주철근보다 부철근이 위에. 그래서 주철근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부철근이고 예, 밑에 노란색이 주철근이에요. 그래서 독립기 배관은 주철근 부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위쪽에 부철근이 갑니다. 이렇게 먼저 잡아두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말뚝 개수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다 설계시는 사용하중을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3번도 기초방 크기를 결정하기도 사용하중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먼저 타설한 기초와 나중 타진 기둥을 연결하는 사용할 때는 철근을 장부철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연결할 때 사용해 장부철근. 그리고 5번 이방향 배근대 기초판의 경우 장변 방향의 철근이
자, 저거 되죠. 장변 방향 절근이 주거납니까? 그러면 이쪽 폭에 대해서 단변 폭에 대해서 균등하게 주철근이 배근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점 우리가 봐두시고요. 그래서 16번은 1번 개념의 질문이 우리가 틀리게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기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 아파트 있죠? 아파트에서 보통 한 문제가 배분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집안 조사부터 해서 두 번째 하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넘겨가 보시면 저기 나오죠. 지정 및 옹벽과 관련된 부분 뒤쪽에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서 뭐한 문제 이렇게 배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이 1파트에서 나오는 있죠. 이 내용 위주를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흐름이 앞쪽 1에서 하나고 뭐 뒤쪽에서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뒤쪽은 분야가 좀 많은데 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1파트 있죠? 기초 쪽에서 잘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36페이지 두 번째 그 집안 조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